국민의 집으로 가야 돼. 어쩌면 슬라이와 머레이가 있는 곳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백작부인이 순찰을 나갔군. 잠깐만. 내 수면 다트의 깃털은 소리가 나는 곳 근처에 가면 진동을 하지. 만일 이 접시 안테나 위쪽에 계속 머무르면 그 주파수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거야. 이거 멋진데. 백작부인에게 다트를 부착하면 그녀가 하는 말을 다 들을 수 있게 돼. 슬라이와 머레이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갱단은 공중분해되고 향신료 공급은 거의 중단됐어. 우와, 이렇게 쉽게 놈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줄 알았다면 인터폴에 안 들어왔을 거야. 적어도 쿠퍼 일당은 내 손 안에 있지. 그들의 뒤틀린 도덕적 사고방식은 인류의 이기심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 하지만 그들도 곧 나를 따르게 될 거야. 멍청한 인터폴 녀석들. 녀석들은 나에게 계속 범죄자들을 보내주고 난 그걸로 돈을 벌지. 왜 진작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범죄자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그들이 은닉한 재산을 빼돌리는 거야. 난 천재야. 최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향신료가 더 많이 필요해. 망할 쿠퍼 일당들. 그 뚱뚱한 녀석 이름이 뭐였더라? 머레이. 맞아, 머레이였어. 그 녀석이 가장 먼저 굴복하게 될 거야. 그 녀석의 잔머리를 몇 번만 들춰내보면 놈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횡령했는지 알게 될 테니까. 슬라이 쿠퍼. 아주 복잡하고 반항적이야. 독방에서 몇 달 썩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될 테지. 계속해서 거기에 쳐넣어두면 돼. 녀석도 경비원들이 동작 탐지기를 지녔다는 걸 알 거야. 탈출할 수 없어. 천천히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겠지. 그 다음에 내가 녀석의 머릿속을 뒤질 차례야. 아, 말도 안 돼. 그녀는 의사가 아니야. 아, 이건 내가 본 범죄 중에 가장 끔찍한 거야. 죄수들에게 최면을 걸어서 그들의 재산을 숨겨둔 것을 알아내다니. 와, 이건 경찰은 물론 도둑들에게도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슬라이를 그곳에서 빼낼 방법을 찾아야 돼. 자기 부상 열차 컨트롤 시스템의 일부야. 열차 트랙상의 모든 터미널을 해킹하면 터미널의 극성을 반대로 바꿔서 열차를 하나의 거대한 탄환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열차가 감옥벽에 충돌하게 되면 분명 슬라이가 탈출하기에 충분한 구멍이 생기게 될 거야. 컴퓨터 해킹하는 것만큼 재미난 건 없어. 이제부터는 왼쪽 스틱으로 내 사이버 아바타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방어벽 노드 양쪽 아날로그 스틱을 동시에 사용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과 사격을 할 수 있어. 아, 끝났어. 열차의 속도가 빨라지게 될 거야. 이제 네 개 남았어.
속도가 50% 이상 빨라지게 될 거야. 터미널이 남았어. 열차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 이제 자기장의 극성을 반대로 하자고. 이 모든 경비원들은 동작 감지기를 가지고 있어. 슬라이가 탈출하려면 그들을 내 RCLG로 처치해야만 돼. 대신이 1등급이다. 화나는데 앞을 처박아 놓겠다고? 목장치가 망가졌다면 난 울어버릴 거야. 가장 끔찍한 악몽이야. 이거는 됐냐? 동작 감지기가 꺼졌어. 플라이, 내 말 들려? 이 목소리가 이렇게 그리울 줄 몰랐다. 그런 소리는 나중에 하자고. 열차 위에 있는 고리가 보이니? 네. 이게 너의 유일한 탈출구야. 점프한 다음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 그리고 고리를 잡아. 그리고는 열차 위로 회전해서 올라가. 네 바이노큐컴으로 아지트 위치를 전송했어. 거기서 만나자. 우와, 모든 걸 다 생각해놨구나. 언제는 안 그랬나? 그래, 맞아. 날 꺼내줘서 고마워. 뭘, 네 친구가 감옥에서 널 꺼내줄 수 없다면 그런 친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 백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독수리님.
자신이 거대한 공격 로봇이야. 이봐 벤틀리, 네 말은 알겠지만 저건 그저 급수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속지마! 그게 바로 그녀가 의도하는 바야. 만일 저게 머리를 탈출시키는 동안 작동하면, 어, 이런. 왜? 마실 물이 넘쳐나겠다고? 농담 아니야 슬라이. 물론이야, 너한테는 신세졌으니까. 감옥 주변의 피뢰침은 급수탑, 아니 거대한 공격 로봇에게 번개가 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야. 아, 그래? 피뢰침의 바퀴를 돌리면 전류가 접지선으로 흐르는 걸 막을 수 있어. 피뢰침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지. 번개가 치는 곳으로 가서 다섯 개의 피뢰침을 찾도록 해. 좋아. 네 말은 피뢰침의 접지선 연결을 다 끊어서 번개가 저 급수탑처럼 보이는 거대한 공격 로봇을 파괴하도록 하자는 거지? 그 정도면 정확한 설명이야. 잘했어. 그 피뢰침은 작동을 하지 않게 됐어. 번개가 치는 곳을 살펴서 다른 피뢰침도 찾도록 해. 했잖아. 거대한 공격 로봇이라고. 슬라이, 백작부인의 암호 알고리즘을 얻으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기꺼이 도와주고 싶지만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알았어. 한 번에 하나씩 설명해 줄게. 저 보안 스테이션이 보여? 근처의 경비원들이 그곳을 관리하고 있지. 그렇구나. 우선 그로부터 터미널 열쇠를 소매치게. 좋아, 문제없어. 그 다음엔 보안 스테이션의 열쇠를 이용해서 알람을 켜. 잠깐 알람을 켜라고? 그래, 알람을 켜면 경비원이 몰려올 테니 몸을 피하도록 해. 알람이 그냥 울렸다는 것을 경비원이 알게 되면 암호를 입력해서 끄겠지. 결국 암호 사진을 찍으라는 얘기로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디지털 숫자 표시를 찍도록 해. 모든 보안 스테이션을 다 돌아야 해? 맞아. 백작 부인의 암호를 충분히 모으면 암호 알고리즘을 알아낼 수 있을 거라고. 잠깐, 그러니까 그 얘긴... 그냥 사진만 찍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잘했어. 이제 그 열쇠를 이용해서 알람을 켜. 좋아. 이제 모니터에 표시되는 보안 암호 코드를 좋은 위치에서 찍도록 해.
정도면 충분해. 잘했어 친구. 아주 잘했다고. 다리 아래의 저 거대한 파이프는 감옥의 보안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해. 머레이를 구하려면 그 연결을 차단해야 돼.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왜 내가 필요하지? 너도 알다시피 다리엔 경비가 삼엄해. 알았어. 네가 폭탄을 설치하는 동안 보호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 기꺼이 도와주고 싶지만 다리 위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 완전히 노출된다고. 맞아. 경비원들을 속이려면 저 동상들을 부수고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동상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다가 경비원들이 지나가면 퍽 하고 뒤통수를 친다는 거지? 넌 천재야. 응, 맞아. 끝났어. 다리 위로 날 따라와. 설치됐어. 다음 취약점으로 이동할게. 또 하나 설치했어. 다리를 가로질러 가는 중이야. 폭탄도 설치했어. 이제 네 번째 폭탄을 설치하려고. 준비됐어. 내가 이동하는 동안 어머 해줘. 또 하나 설치했어. 다리 반대쪽으로 가는 중이야. 설치됐어. 어서 여기서 나가자. 보안 시스템의 동력은 저것으로 끝났어.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탱크 열쇠와 탱크 순찰 스케줄을 백작부인에게서 훔쳐내야 돼. 문제없어. 내 훔치기 실력은 최고라고. 이건 네 생각보다 어려울 거야. 백작부인은 바보가 아니야. 네가 탈출한 이후 그녀는 보디가드 없이는 아무것도 가지 않아. 그녀 근처에 다가가려면 그들을 하나씩 처리해야 될 거야. 소리를 내서 그들을 백작부인으로부터 유인해내야 할 것 같군. 내 보디가드들은 다 어디 갔지? 사라졌어.
보디가드들은 어디 있는 거야? 다 잘라버리겠어. 잘했어. 이제 탱크를 훔칠 준비가 다 됐어. 좋아, 슬라이. 머레이를 꺼내려면 머레이가 독방에 들어가도록 해야 돼. 저 파이프는 그의 감방으로 연결돼 있어. 머레이를 찾아서 작전을 알려줘. 그 다음부터는 머레이 몫이야. 알았어. 그럼 들어간다. 머레이, 이봐, 머레이. 응? 슬라이? 어디 있어? 여기야, 뒤쪽 벽. 슬라이, 너무 반가워. 놈들은 나에게 향신료로 번복한 음식을 억지로 먹였어. 그래서인지 기분이 이상해. 날 여기서 꺼내줘. 문제없어. 벤틀리가 독방에 허점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 경비원들과 싸움을 크게 벌이면 놈들이 널 그곳에 가둘 거야. 날 믿어. 내 경험에서 하는 말이니까.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머레이맨은 필요하다면 50명 정도 해치울 정도로 강해. 좋아. 놈들을 50명만 박살내버려. 나머지는 벤틀리와 내가 알아서 할게. 야! 멀쩡해. 5번의 승리. 5번의 20점 획득. 좋아. 50. 어때 나의 핵주먹 맛이? 그 정도면 충분히 반사회적인가? 뭐라고? 날 독방에 가둔다고? 네 마음대로 해. 슬라이, 난 탱크 쪽으로 가겠어. 탱크 아니야. 자체 높이를 올리고 있어. 이 정도 공간이면 되겠지. 들어가서 이동을 시작하자고. 난 아래쪽을 볼 수 없으니까 뒤처지지 말고 잘 따라와.
목적문에 접근하고 있어. 놈들이 속아주는지 알아보자. 발사하기 전에 탱크 아래에서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좋아, 넌 이제 안전해. 안으로 들어가. 나도 곧 따라갈게. 탱크를 망가뜨리는데 문제가 좀 있어. 먼저 가. 곧 따라갈게. 다음엔 뭐지? 아마 거기가 경변의 컨트롤 센터일 거야. 하지만 솔직히 거기 어떻게 가야 하는지는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난 머리보다 몸으로 더 잘 생각하니까. 다리 위에 전원을 끊었을 때 대부분의 보안 시스템은 꺼졌지만 일부 라이트는 보조 발전기가 있는 듯해. 조심해. 알고리즘 암호 해독기를 실행시키고 있어. 거기 뭐 돼가는 거 있어? 성공이야. 독방을 출입할 수 있게 됐어. 멋지군. 내려가도록 할게. 아주 안 좋아 보이는 걸. 난 머레이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벌게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잖아. 넌 머레이가 향신료를 강제로 먹었다고 그랬지? 그래, 녀석은 기분이 이상하다고 했어. 충분히 그럴만하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조차 모를걸? 복잡한 방법으로 그를 감옥에서 유인해내는 수밖에 없겠어. 복잡한 방법? 저 최면 상자들은 향신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그는 이미 흥분된 상태고, 그러니까 상자들을 모두 한꺼번에 켜면 머레이가 아주 광폭해질 거고 문도 부숴버릴 수 있을 거야. 휴면 상자는 어떻게 열지? 전원 스위치는 모두 레이저 방어벽으로 보호되고 있지만 네가 그 근처에 가면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내가 이곳의 터미널에서 레이저 시스템을 해킹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보자고. 머레이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녀석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 보여. 좋아, 레이저 방어벽을 해킹하겠어. 최면 상자를 켜. 무슨 소리지? 화났어. 저리 꺼져. 레이저 벽은 내가 처리할게.
끝났어. 난통 주전자 같은 느낌이군. 짧고 뭉툭한 뒤집히면 몸깡 다 박살 내버릴 거야. 으악! 알았어. 다 됐어. 너무 강해. 대신 머레이의 공격을 이용해봐. 전부 박살내면 향신료로 인한 머레이의 분노도 가라앉게 될 거야. 조심해. 내 머리. 누구야? 뭐야? 여기 천국이야? 미안, 넌 천사가 아니야. 심호흡을 크게 하고 정신 차려. 알겠지? 우와. 이게 무슨 난리야? 정신 사납게. 난 반드시 나약한 하마가 풀려났군. 그리고 친구들을 데리고 있어. 어쩌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인가 보구만. 농담 아니야. 난 클라고크의 심장 반쪽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이걸 백작 부인에게서 숨기는 건 아주 어려웠어. 어? 백작 부인! 그녀가 달아나고 있어! 그녀를 쫓아갈 수 있도록 저 크랭크바를 들어올려. 알았어. 없는 멍청이 같은 일하고. 너무 그러지 마, 머레이. 우리 잘하고 있었잖아. 내가 정신적으로 필요한 건 다시는 널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야.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 계속 화를 내겠다면 네 친구들에게 그 분노를 발산하는 게 심리학적으로도 더 생산적일 것 같은데.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주먹으로 대신 얘기하도록 하지. 미안하지만 시간이 다 됐어. 그녀가 달아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셋이 다시 모이면 그녀는 상대가 되지 못해.